오늘은 10월 24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번에는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하고 맨 마지막에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사상과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허망한 일들을 이제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방인으로서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바뀐다? 이건 불가능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허망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다른 말로 총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즉 교만하다. 오만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무엇이? 영혼이 감각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예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는 더러운 것의 욕심에 나를 내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에 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허망한 삶을 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무딘 자가 아니라 예민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관습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느 때 보면 달라 보이고 어느 때 보면 똑같아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와 예수 믿은 후의 현재를 다 넘나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앞에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쭉 얘기했죠. 영적으로 무뎌진 것과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무지한 것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과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은 그 반대 것 아니냐. 반대 것. 그런데 왜 자꾸 배우지 않은 것을 행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논리는 부합하지 않는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여러분들에게 와, 내 편이구나, 잘한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해. 왜? 자기도 저놈 안 사니까. 왜 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똑같이 야, 넌 우리 편이야 라고 인정받는 건 여러분이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사는구나, 우리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구나 라고 말하는 건 핍박인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야. 세상의 논리가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이제는 이 과거 청산에 대한 문제를 옷을 벗는 문제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외출 나갔다 오면 외출복을 벗죠. 벗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걸쳐있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벗어서 던져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을 그냥 벗어서 던져버려라.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과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과거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회개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살려고 근접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것은 이만큼도 취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